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16년을 맞이해서 2017학년도 수능 대비 고등학교 지구과학 2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터넷 닉네임 야미즈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들을 풀어볼 건데요. 기출문제 단원 순서는 천재교육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지구과학 2에 대한 기출문제집이 따로 서점에 판매가 되고 있는 것도 없고, 따로 기출문제 강의가 제공되고 있는 것도 사실 무료는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EBS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도 그것도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지구과학 2 수능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강의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천천히 개념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보시면서 지구과학 2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이나마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지구 내부의 각 층을 연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도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연구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죠. 시추 탐사, 그 다음에 화산 분출물 조사, 그리고 지진파 탐사,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 요세 가지를 지금 각두 가지 기조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A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아니오에 해당하는 게 지금 시추 탐사. 얘는 나머지 두 개겠네요. B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 얘는 지진파 탐사. 화산 분출물 조사는 A는 연구할 수 있지만 B는 연구할 수 없는 거네요. 문제는 여기서 A와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라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풀기 위해서 지구 내부에 를 어떻게 연구하는지 방법을 잠깐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 내부에 대한 연구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크게 직접적으로 탐사하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으로 탐사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직접 탐사하는 방법은 이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을 직접 어떤 물질인지 확인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확인 가능하다. 자,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는 내가 여기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돌 같은 거를 직접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돌 같은 걸 직접 볼수 있는 방법이 직접 연구 방법이고, 네, 간접적인 연구 방법이 있는데, 간접적인 거는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도구나,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특수한 층의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그런 특성들을 알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무엇이 속하냐 보시면, 직접 연구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제가 오른쪽에 써놨다시피 돌을 찾아야 돼요. 돌. 그러면 돌을 내가 직접 캐보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직접 연구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시추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시추라는 말이 뭐냐면은 시추가 바로 직접 파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직접 파보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구과학 1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지구가 반지름이 무려 6,400km나 됩니다. 깊이가 총. 근데 그 중에서 지각이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평균.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팔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게 파도 시추는 지금 그 정도까지는 파질 못하고요. 아무리 깊어봐야 12km 정도까지밖에 지금 파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12km면은 평균적으로 35k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지각인데요. 아직 지각 또 제대로 다 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매우 얕은 지역만 지금 탐사를 하고 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면은, 자, 여기가 지구일대요. 맨 안쪽에 핵이 있고요. 외핵, 내핵. 그 바깥쪽에 멘틀이 있으면은, 여기 가장 바깥쪽에 얇은 껍질. 요 얇은 껍질에 해당하는 게 지금 지각이 되는데, 아직 숫자
저기 시초 방법으로는 요 지각도 차마 다 뚫고 내려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초 방법은 이렇게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지각만 이제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큰 단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방법들은 뭐냐? 또 다른 방법은 아예 여기 지구 속에서 돌멩이가 지가 스스로 밖으로 나와주면 그 돌을 주워서 보기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땅 속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볼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화산 분출물 조사 방법이 약간 속하기는 하지만 약간 별도로 하면은 포획암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획암. 네. 자, 요거를 보는 방법인데, 화산 분출물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자, 화산 속에는 화산 제가 밑에다가 잠깐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으면 화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화산은 땅 밑에서 마그마가 생겨요. 네. 이 마그마, 생긴 마그마들이 폭발을 하면서 이렇게 쫙 치솟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깊이, 이 마그마가 만들어진 깊이의 성분이 어때요? 자기 스스로 땅 밖으로 이렇게 나와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걸 조사해주면 요 정도 깊이에 있던 물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이냐 하고 봤더니 요 화산 분출물 조사는 화산에 마그마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 생기냐 했더니 지각부터 멘틀 정도까지는 가능하더라. 겁니다. 자, 멘틀을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멘틀 부분까지 가능하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포획암도 마찬가지인데, 포획암은 뭐냐면은, 자, 밑에 거 잠깐 지우고 얘기할게요. 아, 지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 포획암이라는 건 뭐냐면은 포획암은 이렇게 땅 속에 있었어요. 자, 어떤 돌멩이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잘 뭉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어떤 마그마가 이제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마그마가 막 생깁니다. 마그마. 네. 근데 이 마그마가 넓어지면서 얘네들 영역을 이제 습격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녹아서 사라집니다만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녹으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이런 돌멩이 하나만 혼자 녹지 않고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 마그마가 터질 때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 돌멩이의 성분은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는 돌멩이 이거를 우리가 이제 포획암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포획암을 조사를 하면 역시 지하 내부에 있는 돌멩이가 직접 올라온 거기 때문에 내부의 성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역시 화산 분출물이랑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얘는 역시 지각에서 멘틀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에서요. 지각에서 멘틀까지의 부분은 화산 분출물이나 포획암 정도면 파악이 가능하단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머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그 밑에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핵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핵 부분은 밑에서 너무 깊이가 깊기 때문에 마그마 상태로 해서 땅 밖으로 올라오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그 방법을 지금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간접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냐면은 바로 지진파라는 겁니다. 지진파. 자, 이번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요 지진파였죠. 자, 지진은 여러분들 땅이 흔들리는 현상이고 그 땅이 흔들리도록 만들어주는 파동이 바로 이제 지진파였어요. 그래서 지진파는 이제 파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네, 자, 이 지진파를 이용을 하면은 핵의 구조까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파로는요, 지각도 가능하고, 멘틀도 가능하고, 핵 부분까지 모두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 얘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요 간접적 방법 그중에서도 지진파를 이용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왼쪽에 있는 문항을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 A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얘에 해당하는 게 지금 지진파 탐사하고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 오른쪽에 봅시다. 화산 분출물 조사랑 지진파는 지각에서 멘틀 또는 지각에서 핵까지는 가능한데 시추, 자, 아니오에 해당하는 시추를 보면은 시추는 지각만 가능하죠? 자, 얘네들의 차이를 살펴보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멘틀을 할수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A는 멘틀을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인가? 요거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B를 연구할 수 있는 방법 살펴봅시다. 자, B를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얘고요. 못하는 건 화산 분출물. 자, 그럼 화산 분출물하고 여기 지진파 비교해서 보시면 지각하고 멘틀까지는 둘다 가능합니다만 궁극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핵이 다르죠. 자, 핵을 연구할 수 있는 건 지진파 탐사니까 B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핵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답이 몇 번입니까? 그렇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구 내부의 구조를 연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셨으면 알겠지만 방법이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사실상 궁극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지진파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들을 보시면 지진파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요. 요 각층 연구하는 방법은 이때 한번 출제되고 그 이후에는 출제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거를 유의하시면서 혹시나 그래도 날수 있으니까 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걸로 보네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그림 가는 어느 지진이 발생했을 때 로마 델리 다윈에서 관측한 지진 기록이고 나는 관측소의 위치 네모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진의 진앙은 A에서 E 중 하나다. 진앙의 위치로 오른 것은 자 지금 보시면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가 그림에 나와 있는 지진 기록을 보고선 나 그림에서 A, B, C, D, E 다섯 군데 중에 어디가 진앙인지를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요 나번에서 풀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로 아이고 빨간색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바로 그렇죠. PSC라는 개념이 지금 바로 이제 등장할 때죠. 자 PSC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PSC가 뭔지 간단히 좀 써드리면 P, S의 시간 차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P, S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지진파의 종류죠. 그래서 P파와 S파의 도달 시간 차이를 우리가 PSC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이거는 피파와 에스파의 영문 약자를 보시면 아는데, 피파는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고요. 에스는 세컨더리라고 하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피,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게 바로 지진파 중에서 1등으로 도착하는 지진파를 우리가 프라이머리파, 즉 P파라고 부르고요. 세컨더리 두 번째 2등으로 도착하는 파를 바로 S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P파가 먼저 도착을 해요. 근데 이 1등으로 도착하는 P파와 2등으로 도착하는 S파 사이에 도달 시간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자, 요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 PSC가 크면은 진원 또는 정확히 말하면 진원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진앙 물어봤으니까 진앙도 되고 진원에서부터 관측소까지의 거리에 비례하게 되므로 PSC가 클수록 진원에서 관측소까지의 거리는 멀게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피파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진앙이 여기 있었다고 해요. 진원이. 자, 근데 여기서 피파는 매번 이 정도 속도로 달려요. 이렇게. 뭐 1분이나 1초 뭐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고 S파는 그거보다 속도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린다고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저는 요 화살표를 한번 1초라고 지금 놔볼게요. 자, 그러고선 관측소 두 군데로 놉니다. 여기가 A, 여기가 B. 자, 그럼 A에서는 P파는 2초 만에 도착을 하고 1초, 2초. S파는 4초 만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PSC가 2초가 났네요.
B 같은 경우에는 PSG가 얼마인가 했더니 P판은 4초 만에 도착을 하고 S판은 1, 2, 3, 4, 5, 6, 7, 8, 8초 만에 도착해서 PSG가 4초가 됐습니다. 자, PSG가 지금 B가 더 크죠? 근데 여기 진원하고 누가 더 먼가 했더니 B가 더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진원과 관측소 사이의 거리가 멀면 PSG가 크게 됩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왼쪽에 이제 문제로 가셔서요. 문제 있는 정보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고, 이거 마우스 포인터가 이상하네요. 자, 아무튼 뭐 그냥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각각의 PSG를 지금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마 같은 경우에는 PSG가 요만큼이고요. 그죠? 자, 에스파 같은, 델리 같은 경우에 요만큼. 다윈은 요만큼의 PSG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PSG가 지금 가장 짧은 애가 누굽니까? 그렇죠. 델리가 지금 가장 짧은 애요. 자, 그러면 지금 델리가 여기 있으니까 로마나 다윈보다 델리에서 진앙이 가까워야 돼요. 그럼 델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보니까 지금 C랑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앙지가 C냐 D냐 요거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지금 그 다음에 짧은 애가 누군가 했더니 다윈이 짧은 애요. 그죠? 자, 다윈이 두 번째로 짧습니다. 자, 그러면 다윈은 어떠냐? 다윈하고 진앙, 로마랑 비교해보면, C 같은 경우에는 로마까지의 거리가 요만큼, 다윈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이에요. 자, 지금 로마가, C에서는 로마가 더 가깝죠? 근데 그러면 왼쪽 가의 그림과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근데 D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윈까지의 거리는 요만큼이고, 로마는 이만큼이나 되죠? 거리가 다윈이 훨씬 가까워지죠? 그래서 지금 C랑 D 중에 누가 더 적당하냐 했더니 D가 더 적당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진파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PSC만 보면은 여러분들 진앙이 어디냐 또는 진원이 어딘지 대충 알 수가 있죠. 사실 뭐 정확하게 따지자 그러면은 요거는 진앙이 아니라 진원에서 관측소까지의 거리, 바로 요게 이제 진원 거리라고 불렀죠. 뭐 쉽게 좀 위에가 약간 지저분하니까 PSC랑 진원 거리는 서로 아이고 서로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진원 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진앙의 위치를 결정해 줄 수가 있었죠. 방법은 뭐책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관측소 세 군데가 있고요. 요 관측소 세 군데에서 최소 세 군데여야 돼요. 최소. 자, 여기서 진원 거리를 가지고선 원을 그려줘요. 지금 원이 좀 너무 이상하니까 지우고요. 다시 그릴게요. 네. 저세 군데를 중심으로 해서 원을 이제 각각 그려줍니다. A 같은 경우에 A의 진원 거리가 뭐 요만큼이다. 그럼 이렇게 그려주고 B는 뭐 요만큼이다. 하면 이렇게 그려주고 그죠? 네. C 같은 경우에 한 요만하다. 그러면 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러고선 그럼 여기 이제 각각의 현이 이제 만나는 곳이 생기는데, 네, 요세 군데가 만나는 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진앙이 되죠.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결정해주는 방법인데, 그래서 정확히 하면 여러분들 진원거리라는 거를 이제 헷갈리지 마십시오. 물론 이 방법을 쓰는 게, 여기, 요 문제에서도 정확합니다만, 사실 요거를 직접 이용을 한다는 게이 문제에선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해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얘기했던 방법이 여기에 바로 기출문제 등장을 하네요. 자, 그림은 어느 지진에 대해 새 관측소에서 관측한 자료를 이용하여 진앙 및 진원을 찾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단, 피파의 속도는 8km/s, 에스파의 속도는 4km/s로 일정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이제 구하는 게 바로 이제 진원 거리를 이용한 진앙 구하기예요. 자, 여기 나왔으니까 앞에서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좀더 정확히 좀 해보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진원 거리를 그럼 먼저 구해준 다음에 진앙을 구해야 되는데 순서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문제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측 자료는 하나밖에 없어요. 네, 바로 PSC밖에 없죠. 자, 요 PSC를 이용해서 먼저 뭐를 구하냐면은 진원 거리를 구해주고요. 네. 진원 거리를 구한 다음에 진앙을 구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먼저. 자, 요거 여러분들 공식은, 공부해주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한번 유도를 간단하게 좀 해볼게요. 자, PSC의 정의를 먼저 보면, 아까 살펴봤듯이 P파가 도착하는 시간, S파가 도착하는 시간 사이의 차이였죠.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PSC는
에스파 도착 시간에서 에스파 네. 도착 시간을 뺀 것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물리원에서 나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걸 바꿔주면 시간은 네.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다.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여기다가 그대로 지금부터 적용시켜 볼 거예요. 자, 그럼 피파가 도착하는 시간. 피파 도착 시간은 피파의 속도에서 거리입니다. 여기서 거리는 뭘까요? 그렇죠. 지진이 나타난 진원에서부터 관측지 사이까지의 거리 바로 진원거리죠. 자, 그래서 진원거리를 지금부터 D라고 표시를 해보면 피파의 속도를 한번 VP라고 넣어볼게요. VP. 네. VP분의 D가 되겠죠. 그럼 S파도 똑같이 해주면 VS분의 D 해서 요게 바로 PSC가 되죠. 자, 요거를 정리해주면은 바로 D는 VP 빼기 VS분의 VP 곱하기 VS에다가 PSC를 곱해준 게 됩니다. 자, 요 공식이 바로 요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도를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진원거리를 구했다. 진원거리를 구했으면은 진앙을 구할 수 있죠. 자, 방법을 요 문제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자, 여기 관측소가 지금 세 군데예요. 앞에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측소는 무조건 세 군데 이상이어야만 진앙의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개는 안 되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네 개? 당연히 되죠. 개수는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최소한 필요한 건세 개입니다. 두 개는 안 되고요. 자, 거기서 지금 보면은 A를 또는 B, C를 중심으로 지금 원을 하나씩 그리고 있는데요. 이 원이 바로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구했던 진원거리 바로 D가 돼요. 자, 그렇게 반지름을 각각 세 개를 싹싹 그려주면 준 다음에 각각의 원이 만나는 점들이 생기죠? 그 점을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어주면은 요 선들이 만나는 점이 하나 생기는데 이 점, 여기선 O라고 표시된 이 점이 바로 진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밑에 있는 보기는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역번부터 볼까요? 진원은 O의 지하에 위치한다.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빵 하고 지진이 생겼어요. 여기가 진원이거든요? 진앙은 어떠냐? 여기서 땅 위로 이렇게 수직으로 딱 올려줍니다. 그건 수직으로 위에 올려준 요 점이 바로 진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진앙이 있으면 진앙의 수직 지하에 분명 진원이 존재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진원은 O의 지하에 위치한다.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그다음 니은번 비관측소에서 PSC는 40초이다. 자, PSC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보시면 진원 거리가 160km로 표시가 돼 있죠. 자, 그럼 요 공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니은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자, 니은번 구했더니 지금 160km였어요. 그럼 160 킬로미터 넣고요. 자, 그 다음에 피파 속도는 8, S파는 4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8 킬로미터 퍼 세크 빼기 4 킬로미터 퍼 세크 분의 8 킬로미터 퍼 세크 곱하기 4 킬로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SC인데 PSC 어려우니까 영어로 T라고 씁시다. 기호로. 자, 같은 이제 킬로미터 단위니까 여러분들 뭐 단위 변환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럼 구해주시면 8에서 4 빼면은 4, 8, 4, 32 곱하기 t 하니까 8t죠. 8에다가 t 곱하면 160입니다. t 얼마입니까? 그렇죠. 20이죠. 20초가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40초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네, 되겠죠. 그래서 D번호 틀린 보기. 자, 그다음에 D급번 살펴보시면 원의 반지름은 각 관측소에서의 진원거리와 같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제가 표시 다 해놨듯이 이렇게 D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급번은 맞다. 그래서 기억하고 D급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앙 구할 때 나올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문항들을 봤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필요한 거는 뭐냐? 진원거리를 통해서 진앙을 구하는데, 진원거리는 우리가 PSC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바로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그림가는 어느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기록을 나는 주시곡선에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아니,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그런 것은. 자, 여기 문제에서는 아까 봤듯이 이제 갑언은 지진 기록이고요. 나번 같은 게 이제 새롭게 등장한 그래프인데, 사실 나번 형태의 그래프는 매우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죠? 바로 요거는 우리가 주시곡선이라고 불러요. 자, 주시곡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진파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자, 요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보세요.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먼저 뭔지 볼 건데요. 가로축은 보시면은 진앙거리 또는 진원거리도 됩니다. 네, 진원거리. 근데 이거 정확히 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분들 진앙거리가 좀더 낫겠어요. 그럼 이거 좀 지우시오. 네. 네, 지우고. 네, 여기다 진앙거리라고 쓸게요. 자, 진앙거리. 그다음에 세로축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시간입니다. 도달 시간. 네. 대충 쳐서 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몇분 뒤에 도착하느냐 요거랑 관련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의 형태가 일단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오죠, 지금. 자, 위에 거는 P파라고 써 있고 밑에 건 S파라고 써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몇 가지 성질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기 요 값들을 요 그래프를 보고 알수 있는 지진파의 특징. 자, 먼저 보세요. 어떤 특정한 진앙 거리에서 측정을 해봤다고 합시다. 자, 요 진앙 거리에 해당하는 관측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위에가 S파죠. 네. 밑에가 P파고. 자, 이렇게 여기에 이제 관측소가 있고요. 이 관측소에서 시간을 재보니까 P파는 지진이 발생하고선 요분 뒤에 도착을 하더라. 요만큼 시간 뒤에. S파는 요만큼 시간 뒤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무조건 먼저 도착하느냐 했더니 P파가 먼저 도착을 하죠. 네. P파가 먼저 도착하고 S파가 나중에 도착한다. 이거는 어느 지점에서 측정해도 똑같습니다. 왜? P파가 프라이머리. 첫 번째로 도착하는 지진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P파가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죠. 속도가 빠르니까 먼저 도착합니다. 왜?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똑같은데 빠르면 먼저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파는 속도가 빠르고 S파는 비교적 속도가 느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간격이 지금 여기서는 P파 도착 시간은 여기에요. S파 도착 시간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의 도달 시간 차이가 요만큼이 해당이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요거를 PSC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정도 진앙 거리를 가면 PSC가 이만큼이 나오죠. 그럼 거꾸로 할 수도 있죠? PSC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진앙 거리가 이거다.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문항에서는 바로 PSC를 통해서 진앙 거리를 구하는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간단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기역 범위도 보시면 전파 속도는 P파가 S파보다 빠르다. 자, 이거는 갑언 그래프를 보셔도 알수 있고 나번 그래프를 보셔도 알수 있죠? 자, 갑언 같은 경우 보시면 S파랑 P파 중에서 P파가 먼저 도착하고 있는 걸 여러분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나번 그래프도 보시면은 같은 진앙 거리에서 항상 P파가 S파보다 먼저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P파가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기역번은 맞는 보기죠. 그 다음에 니은번 살펴보시면 관측소는 이 지진의 암영대에 위치한다. 자, 암영대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뒤에 단어를 공부하셨으면 암영대가 뭔지 알 것입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먼저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암영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지진을 내가 빵 생겼어요. 근데 여기선 관측이 돼. 여기서 관측이 돼. 여기서 관측이 됐는데 이상하게 여기선 관측이 안 됐어. 그럼 여기는 지진파의 암영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암영대니 아니냐 파악을 하려면 바로 그렇죠.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배운 지진파 P파랑 S파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 봅시다. 왼쪽에 갑언 그림 보시면 지금 P파는 도착을 했으니까 P파는 암영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 지역에선 관측소에서는요.
나번, 자, 그 다음에 에스파. 에스파도 역시 도착을 했죠? 그러면 에스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면 암형대가, 그렇죠,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측소는 지진의 암형대는 절대 아닙니다. 암형대 위치하려면 피파나 에스파 둘 중에 하나는 최소 도달을 못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번 보시면 관측소는 진앙으로부터 3,000km 떨어져 있다. 자, 관측소가 진앙으로부터 3,000km 떨어져 있다. 이 말이 지금, 그렇죠, 진앙거리가 3,000km라는 얘기죠. 진앙거리가. 그러면 진앙거리가 3,000km인지 실제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제가 써놨듯이 PSC나 알수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피파는 이때 도착을 했고, 지진이 생긴 지몇분 뒤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리고 S파는 이때 도착했는데, 둘 사이에 도착 시간 차이가 7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다행히도 세로축이 분이니까 바로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7분 차이 나는 곳이 어딘가를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때 1분, 2분, 3분 차이 나네요. 그러면 7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난 거리가 아닙니다. 자, 하나씩 해보면은 지금 여기서 찾으실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어때요? 7 분만큼 차이가 나죠? 이때 해당하는 진원거리 보니까 얼마, 진앙거리 보니까 얼마입니까? 5 곱하기 10에 3,000km. 그렇죠. 5,000km죠. 그러니까 이 지진은 진앙거리가 5,000km에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에선 3,000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기억 하나만 쓰네요. 네, 기어 하나만 와서 1번입니다. 자, 요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앙거리에 관한 문항들을 이제 푸실 때는 진앙거리 또 그리고 그걸 푸실 때 필요한 주시곡선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면, 그림 가는 어떤 지진의 진앙 위치를 알아내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 관측소의 지진 기록으로 작성한 주시곡선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섯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앞에서 문제 계속 풀어보셨으면, 진앙 위치 구하는 방법하고 주시곡선, 이두 가지를 같이 엮어낸 문제네요. 자, 그러면 바로 내용 보면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에서 X는 S파의 주시곡선이다.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관측소가 여러분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자, 그러면 지금 A랑 B, C인데 각각에서 관측한 주시곡선이 여기 오른쪽 나번 그림에 지금 그려져 있죠? 자, 그러면 진원에서 가장 가까운 건 A고요. 그죠? 왜냐? 요 반지름이 가장 짧으니까요. 진원 거리가. B는 그 다음은 B, C가 가장 크겠죠? 그러면 진원에서 가장 먼 거는 가장 가까운 건 A. 그 다음은 B, 그 다음은 C니까 지금 1500km가 A고 5500km가 B, 8500km가 C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먼저 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자, 나에서 X, X 보시면 저건 요겁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같은 시간에 먼저 도달하는 게 지금 X죠? 늦게 도착하는 게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자, 그러면 지진파, 피파, 에스파 중에서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거는 그렇죠. 피파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피파죠. 위에 있는 게 에스파고요. 그러면 지금 X는 피파니까 1번의 설명은 틀림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2번 보기 바로 가겠습니다. A에서 PSC는 약 6분이다. 자, PSC는 아까 얘기했듯이 피파랑 에스파가 도달하는 시간 차이인데 피파는 지금 요때 도착을 했어요. 에스파는 요때 도착했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한 칸에 2, 4, 6, 8이니까 에스파는 대충 쳐서 한 6분쯤에 도착을 했고 피파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에서 3분쯤에 도착을 한것 같네요. 그럼 이거 차이가 대충 PSC가 4에서 3초 정도 되죠? 3에서 4초 정도. 아니, 4분. 네, 죄송합니다. 3, 4분 정도 되는데 여기선 6분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네요. 아예 틀렸어요. 3번 보기 봅니다. B의 RB는 5,500km이다. 자, 여기서 지금 일단 B, RB. RB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얘 진원거리예요. 진원거리. 자, 그리고 여기 진앙거리에서는 뭡니까? 요 거리가 뭐냐면은 그렇죠. 진앙거리죠. 자, 여러분들 진원거리하고 진앙거리는 단어가 다른 거 보니까 지금 절대 같은 뜻이 아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떻게 차지하느냐. 자, 여기서 지진이 발생을 했다.
여기가 진원입니다. 관측소가 여기 있어요. 관측소. 그러면 진원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고, 진앙 거리는 이렇게 쫙 올려준 요 진앙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둘의 거리는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선 지금 진앙 거리니까 5,500km면 얘는 진원 거리 물어보는 거니까 맞지 않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리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의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왜 3번이 맞느냐? 그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요. 먼저 4번, 5번부터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세 관측소 중 C가 진앙에 가장 가깝다. 자, 진앙에 가장 가깝다는 얘기는 진앙 거리가 가장 짧다는 얘기인데, 지금 4번 그림 보시면 진앙 거리가 가장 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번은 틀렸어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지진은 신발 지진이다. 자, 갑자기 신발진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구가 원을 하신 분들은 이제 신발이냐, 천발이냐, 뭐 이런 거 용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G2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모를 테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은, 신발진이냐, 중발진이냐, 천발진이냐, 요거는 오른쪽에 제가 그림 그려놓은 거, 진앙에서부터 진원까지의 요 깊이, 그쵸? 요 깊이에 따라서 구분을 해줍니다. 요 깊이가 0에서 70km 정도다. 그러면은 얘는 천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천이 얕다는 뜻입니다. 얕다. 깊이가 얕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충 한 70에서 300km 정도? 예, 네, 한요 정도까지 되면은 중발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00km보다 더 깊다. 그러면은 보통 신발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신자는 깊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깊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그럴 텐데, 그러면 요 깊이 차이가 조금 나느냐, 많이 나느냐? 자, 깊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여러분들 어때요? 요 거리, 진앙 거리하고 요 진원 거리의 차이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근데 만약에 천발 지진이고 거의 뭐 지표면이다. 그러면 둘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발 지진이면은 진원 거리랑 진앙 거리랑 서로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안 나느냐.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시면 되죠. 자, 지금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한번 진앙을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서 살펴봤던 방법대로 하면 지금 A 두 원끼리 만나는 것을 선으로 이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고 여기도 요렇게 선으로 이어주고 여기도 네, 요렇게 선으로 이어주면 여기가 사실 만나는 점이 됩니다. 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진앙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진앙 거리랑 진원 거리를 한번 비교를 할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죠. 자, 진앙 거리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예를 들어서 B로 한번 해 봅시다. 자, B에서 진앙 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죠. 요만큼입니다. 진원거리 구해볼까요? 빨간색으로. 진원거리는 지금 RB죠, 요거. 어때요? 자, 여기까지 해보면 지금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어때요? 진원거리 구해보면은 이렇습니다. 어때요? 지금 가번 그림 보시면은 진앙거리랑 진원거리가 어때요? 거의 같다라고 놔도 될 정도죠, 사실상. 그쵸? 자, 진앙거리랑 진원거리랑 같다고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단 얘기는 아까 살펴봤듯이 오른쪽 그림 다시 보세요. 자, 진원거리랑 진앙거리랑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요 깊이가 굉장히 얕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지진은 신발지진이냐, 중발지진이냐, 천발지진이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천발지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발지진이란 보기는 틀린 보기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보기예요. 아, 자꾸 왜 이러니? 자,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냥 이렇게 합시다. 자, 5번은 그래서 잘못된 보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3번이 왜 맞는지도 설명이 되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진앙거리랑 진원거리랑 거의 똑같다 그랬어요. 거의 똑같으니까 4번 그래프에 있는 요 진앙거리를 진원거리라고 바꿔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우연히 알기 쉽도록 이렇게, 진앙거리 똑같이 내줬는데요. 사실 요거는 오른쪽에 써놨듯이 제가 구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구분을 상당히 잘 하셔야 돼요. 그거를 주의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림 가는 어느 지진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 기록을 나는 이 지진의 주시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거는 아까 봤던 그 그림이랑 똑같은 거니까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1번부터 봅니다. 지진파의 전파 속도는 S파보다 P파가 빠르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 답은 1번입니다. 바로 답이 나오네요. 이런,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좋죠? 답이 바로 나오는 문제만큼 감사한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죠? 자. 근데 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피파가 왜 빠르냐? 빠르면, 지금, 어쨌든, 지진이 발생하면 피파, S파가 동시에 출발을 하는데, 거리는 똑같죠? 100m 달리기 하듯이. 그러면 더 빠른 애가 무조건 먼저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피파가 먼저 도착을 해요. S판 두 번째고요. 2등. 그러니까, 피파가 S파보다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아무튼 1번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왜 틀린지 좀 간단히 살펴봅시다. 2번. 지표면의 흔들림 정도는 L파보다 S파가 크다. 자, 갑자기 L파라는 애가 나왔는데, L파는 여러분들 지진파 중에서 세 번째로 도착하는 파에 해당하고요. 가장 느립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가장 느립니다만 피해는 가장 커요. 왜 그러냐? 자, 지금 지진 관측소에서 기록한 것만 봐도 피파가 도착하고서는 기록이 이만큼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땅이 예를 들면 한 요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죠. S파는 P파보다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쵸? 그럼 땅이 한 이만큼 움직인다. L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땅이 이만큼씩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많이 흔들리는 그런 것이 바로 L파입니다. 그러면 흔들림 정도는 L파가 더 크겠죠. 근데 여기선 S파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2번은 틀린 보기입니다. 3번 봅니다. 진앙까지의 거리는 1500km이다. 자, 진앙 거리를 구하려면 오른쪽 그림 주시곡선 쓰시면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그렇죠. PSC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가 몇 분인가 했더니 여기가 4분이네요. 여기는 5, 6, 7, 7이니까 제에서 4 빼면 그렇죠. 3분이 나오죠. 자, 그럼 오른쪽 그래프에서 PSC가 3분인 거를 지금부터 찾으시면은 되겠네요. 그죠? 자, PSC 3분인 거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쭉 찾아보면은 대충 여기쯤이 되겠네요. 한 1분, 2분, 3분, 3분에 가장 근접합니다. 그죠? 근데 정확히 3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가 가장 근접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진앙거리를 쭉 재보니까 여기네요. 1, 2, 3, 4, 5에서 여기 3. 3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진앙거리는 3000km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1500km라고 했어요. 1500km. 여기서 보시면은 1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보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보시면, 피파의 주시곡선은 X이다. 자, 먼저 도착하는 게 무조건 Y죠? 그러니까 Y가 지금 피파고요. X는 S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S파니까 틀린 보기. 5번, PSC는 방금 구했죠? 3분이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요 문제는 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풀었네요. 자, 여기서 뭐 하나 알려드릴 거는, 이제 새롭게 L파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L파 같은 경우에 특성을 잠깐만 좀 소개해 드리면은요. L파는 여러분들 땅속으로 전파를 안 해요. 땅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맨 앞에 문제 푸실 때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의 멘틀도 할수 있고 핵도 할수 있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L파 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L파는 지각의 표면만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L파는 여러분들 피해 위주로 이제 시험 출제가 되고요. 그걸로 이제 지구의 내부 구조를 알아낼 수는 없기 때문에 거의 출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그림은 어느 지진에서 발생한 피파가 지각과 멘틀을 통과하여 두 지역 가와 나에서 관측된 주시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하면서 기역니은 나오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2015년도 작년이죠. 네, 작년에 정말 많이 출제되었던 유형이 바로 요 유형인데 그전까지는 출제가 사실 많이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안 내다가 최근엔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부터 볼 건데 뭐냐면 바로 이제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어떻게 실제로 탐사를 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서 이제 내부 구조를 탐사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를 탐사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바로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겁니다. 또는 지각의 두께 구하면은 동시에 뭐를 구할 수 있냐면은 바로 모호면의 깊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모호면, 갑자기 이런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모호면은 바로 이제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 그래서, 모호로 비치치라는 사람이 밝혀낸 경계면입니다. 뭐랑 뭐의 경계냐면, 바로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모호로 비치치, 정확히 말하면 모호로 비치치 불연속면이라는 건데요. 잠깐 소개를 좀 드리면은, 단어 뜻을 아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네. 자, 모호로 비치치는 뭐 사람 이름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불연속면이라는 단어 뜻이 좀 생소한데, 불, 아니다, 연속이 아니다. 그런 면이란 뜻이죠. 자, 그럼 뭐가 연속이 아니냐? 여기서 불연속이라는 것은 바로 지진파의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지진파의 속도. 자, 지진파의 속도가 불연속적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요거는 수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요 각점에서 그래프들이 서로 연속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불연속이면 어떻습니까? 불연속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뚝 끊겨가요. 그럼 어때?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은 불연속적이 되죠.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요. 네. 한마디로 요런 식으로 끊겨 있는 이거를 바로 이제 불연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진파의 속도도 이런 식으로 끊기더라 이거예요. 속도가 확 바뀌는 곳. 네. 그래서 이렇게 확 바뀌던 곳을 이제 불연속면이라고 부르고 그곳이 바로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에 해당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각하고 멘틀에서 뭐가 다르다? 그렇죠. 바로 지진파의 속도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각의 두께 또는 모호면까지 깊이 두 말은 같은 말이죠. 두 개를 구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자, 구하는 원리는 어떠냐? 바로 지진파가 속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지진파에서 굴절이 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굴절. 지진파. 지진파도 여러분들 여기 파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파동이에요. 네. 파동의 굴절을 이용하는데 요거에 대한 법칙은 뭐 굴절의 법칙 또는 만든 사람 스넬이라는 이름을 따서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과목이나 뭐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습니다만 혹시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왜 물속에 나무젓가락을 넣으면 나무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현상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빛이 꺾이면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떤 경계면이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공기고요. 여기가 물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빛이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요. 펜이 안 써지네요. 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공기가 들어올 때 어떻냐? 자, 공기가 아예 공기를 빛이 네, 공기적으로 통하고 있던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공기랑 물은 물질이 다르다 보니까 빛이 통과하는 또는 어떤 네, 통과하는 속도가 조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다 봤더니 이렇게 꺾여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인데, 지금 제가 여기에 점선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요거는 경계면의 수직인 선입니다. 이 선을 우리가 이제 법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여기서 법선하고 요빛 사이의 각도를 재보면, 요렇게 각도가 다르죠. 자, 여기는 들어가는 쪽이라서 이 각도는 우리가 이제 입사각이라고 부르고요. 밑에는 굴절되어서 나오는 각도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굴절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네, 글씨가 잘안 써지네요. 다시 쓸게요. 네. 그래서 입사각, 굴절각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입사각하고 굴절각이 다른데 입사각이 더 크죠? 자, 왜 크냐? 보통 굴절의 법칙에서 뭐 밀도가 작아서 그렇다. 그런데 정확하게 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얘가 여기서 빛의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속도가 느린 쪽은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요. 각도가 무조건 작고요. 속도가 빠르면 무조건 각이 크게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요거는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밑에서.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기다 그려보죠. 이렇게 있고, 자,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지각이고요. 여기는 멘틀이에요. 여기 사이는 모호면이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여기서 자연적으로 말고 내가 일부러 인공지진이라고 부르는 지진을 직접 한번 일으켜 볼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내가 여기서 지진을 빵 하고 일으키고선 여기다가 관측소를 계속 냅둬요. 관측소 또는 관측 기구도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관측소를 냅두면 여기서 내가 지진을 일으켰어요. 이 지진이 사방으로 쫙쫙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지진은 딱두 가지 종류로 퍼져나가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쫙 가는 지진이에요. 어때요? 관측소로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직접 가고 있죠? 다이렉트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을 우리가 직접파라고 불러줘요. 직접파. 네. 직접 관측 기구로 간다. 그래서 직접파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자, 요 안쪽으로 바로 요 모호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지진파들 중에서 요렇게 지진파가 쭉 해서 입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굴절을 하는데 지각하고 멘틀에서 지진파의 전파 속도를 비교해 봤더니 멘틀이 더 빨라요. 그럼 멘틀 쪽에서 각도가 더 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선 이렇게 그려주면 이 각도가 더 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가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거 우연히 보니까 이렇게 가더라 이거죠. 이렇게. 바로 모호면에 따라가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계속 경계면이니까 여기서 다시 반사도 됐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뭐 그러는데 다시 요거랑 똑같은 각으로 해서 굴절되어서 나오는 이 지진파를 살펴볼 거예요. 이 지진파. 이렇게. 요 지진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건 굴절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지진파랑 굴절파가 요 관측 기구에 언제 도착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도착 시간. 자, 이 도착 시간 보면은 여러분들 문제에 나와 있듯이 바로 주시곡선이라는 거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시곡선. 자, 그러면 이 주시곡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위에 부분을 좀 지우고 위에다가 해볼게요. 뭐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데, 네. 조금 걸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주시곡선을 그려보면 지난 거리, 세로축은 시간이죠. 도착 시간. 네. 자, 여기는 뭐 진앙 자체가 땅이기 때문에 진앙이랑 진원이랑 뭐 구분하실 필요 없고요. 자, 어떻게 먼저 도착하느냐? 먼저 바로 위에다가 한번 관측소를 세워볼게요. 그러면 직접 하는 도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바로 위에 세운 거는. 그렇죠. 도착 시간 자체가 아예 0이죠. 네. 그래서 0. 그리고 거리가 일정하게 멀어지면은 계속 도달하는 데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네. 직접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거리에선 요 시간대에 도착을 하고 요때 도착하고 요때 도착하고 요때 이렇게 도착하더라 이거죠. 굴절파는 어떤가 했더니 굴절파는 어쨌든 최소한 여기를 갔다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갈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없다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여기서 바로 요렇게 올라오는 것부터 이제 그 뭐야 탐사가 가능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는 길이 머니까 얘보다 늦게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파보다. 그래서 한 요때쯤 도착을 한다고 해봅시다. 요렇게. 자, 요렇게 도착하는데 지금 요거를 쭉 한번 재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어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요 지난 거리. 요 지난 거리보다 짧으면 누가 먼저 도착합니까? 그렇죠. 직접파가 먼저 도착을 하죠. 근데 이 지난 거리를 넘어가면은 뭡니까? 그렇죠. 이때는 굴절파가 먼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
자,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각보다 지금 멘트가 더 빨라요. 자, 이 부분을 통과할 때는 뭐의 속도로 가냐면 멘트를 통과하는 속도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라고 요 지점이라고 한번 해보면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는 분명히 가는 거리가 훨씬 긴데 얘보다 더 빨리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얘가 빠르기 때문에 멘틀이. 멘틀에서 지진파가 워낙 빨리 가다 보니까 여기가 먼저 도착을 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도착을 하죠. 그래서 여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짧으면 직접파가 먼저 도착, 여기보다 멀면은 굴착파가 먼저 도착하는데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 거리를 교차거리라고 불러요. 직접파랑 굴착파가 교차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 교차거리가 나오는데 요 교차거리를 이용하면은 지각의 두께 또는 모호면의 깊이를 잴 수가 있어요. 공식은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간단한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공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교차거리를 이용해서 지각의 두께를 구하면 지각의 두께를 예를 들어서 d라고 해봅시다. 두께예요. 또는 지각의 두께도 되고 뭐 모호면의 깊이로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 요거는 2분의 l에다가 루트 씌우고 네, 죄송 잠시만요. 네. 아, v2 플러스 v1분의 v2 빼기 v1이라는 공식입니다. 여기서 2는 멘틀을 의미하고요. 네. 1은 이제 지각을 의미하니까 네. 멘틀에서의 지진파의 속도, 지각에서의 지진파의 속도를 더한 거에다가 멘틀에서의 지진파 속도, 지각에서의 지진파 속도 뺀 거에 루트 씌우고 2분의 L을 해준 건데 L이 바로 교차거리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요 공식을 뭐 외워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요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핵심은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두께가 뭐에 비례하냐면 교차거리에 비례한다는 거죠. 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러냐? 만약에 두께가 이거보다 훨씬 얇으면 요 빠른 속도, 바로 멘틀의 빠른 속도를 좀더 조금만 가도 금방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금방. 네. 금방 빠르게 갈수 있기 때문에 직접파를 순식간에 추월할 수 있어요. 짧은 거리에서도. 네. 그러니까 교차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지각이 얇다는 얘기고, 그러면 교차거리가 길면은 그만큼 여기 이렇게 뚫고 가야 되는 요 거리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앞지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멀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차이가 생겨요. 네. 자,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요거를 아시면 여러분들 이제 왼쪽에 있는 요런 형태의 문제는 지금 다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죠. 요 문제에서. 자,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교차거리를 한번 찾아볼까요? 가에서. 그렇죠. 바로 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때요? 요거는 직접하고, 그죠? 왼쪽에도 똑같이 할게요. 파란색으로. 네. 요거는 직접하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칠하는 거. 네,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거, 요게 이제 교차거리죠? 네, 아예 굴절파죠. 만약에 굴절파가 여기에 뭐 여기 도달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이제 굴절 저기 뭐야, 네, 교차거리가 될 거고,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번 그림도 보면은 직접하는 요거고요. 그렇죠? 네, 굴절파는 요거고, 교차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S2가 되겠고, 가든 교차거리가 S1이네요. 자, 이렇게 놓고 문제 풉시다. 기어본 보시죠. 피파는 멘틀보다 지각을 통과할 때 속도가 더 빠르다. 자, 만약에 지각을 통과할 때더 빠르면 어떠냐면, 오른쪽 밑에 잠깐 보시면, 지각, 멘틀. 만약에 멘틀이 더 빠르면, 이렇게 입사한 거는 무조건 안으로 팍 파고들게 돼 있어요. 아까 봤듯이 굴절의 법칙 때문에. 안으로 파고들면, 이렇게 다시 밖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오듯이 이렇게. 교차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지각보다는 멘틀을 통과할 때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 니은만 보시면 굴절파가 S1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가가 나보다 짧다. 자, 대놓고 굴절파 물어봤죠? S1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차거리가 딱 거기이기 때문에 그 시간 보니까 정확히 T1이라는 시간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오른쪽 거. 잠시만요. 네. 자, 오른쪽 거는 T1까지 한번 요 어쨌든 요 직선에 따라서 가니까 이렇게 쭉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S1 여기서 시간은 요만큼 정도가 되겠죠. T1보다 어떻습니까? 더 늦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가가 더 짧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맞는 보기예요. 네. 디귿번 보시면 지각의 두께는 누가 더 얇으냐? 방금 살펴봤죠. 지각의 두께는 교차거리랑 비례한다. 교차거리는 가가 더 짧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각의 두께도 가가 더 얇게 되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4번이 됩니다. 자, 어때요? 지금 이렇게 교차거리를 이용해서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원리인데요. 뭐 사실 교과서나 뭐 EBS나 뭐 문제집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유도를 쭉 해놓고 있어요. 사실은 저 공식 D는 2분의 1에다가 루트 씌우고 V2 플러스 V1분의 V2 마이너스 V1이라는 공식을 유도를 하는데, 물론 요 유도를 아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나쁜 건 아닌데, 당장 문제를 풀때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라 그러면 사실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아니면 공식 못 내면 못 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원리를 기억하고 계시면은 딱히 공식을 가지고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원리만 가지고도 바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시는 거에 중점을 맞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지난 거리에 따른 피파의 최초 도착 시간과 피파의 진행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앞에 문제에서 제가 이제 요거 구하는 방법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혹시 문제 건너뛰고 오신 분들이면은 앞에 걸좀 보고 오시는 게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가층이 이제 보통 저거죠. 지각, 그쵸? 나층이 일반적으로 이제 멘틀이 되는데, 지진파 속도를 비교해보니까 속도가 지각이 멘틀보다 느립니다. 그쵸? 속도가. 멘틀 쪽이 더 빨라서, 요렇게 입사하는 지진파를 보면, 요렇게 법선 그려주면은, 이 굴절각이 더 커진다는 거죠. 크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렇게 빠르니까,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면서 올라오게 되는 과정에서, 요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요렇게 가는 직접파를 앞질러 가게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앞지르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요 L이라고 하는 요 만나는 지점 보이시죠? 네, 요 거리, 요 거리를 바로 이제 교차거리라고 부르는데, 요 교차거리를 구할 수 있고, 교차거리를 통해서 요 지각의 두께 또는 모호면의 깊이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결론만 다시 한번 써드리면, 지각의 두께가 교차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문제를 보시면서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보죠. 자, 기억번 보시면 A에는 직접파가 굴절파보다 먼저 도착한다. 자, 지금 A 보시면 A는 여기네요. 1%는 요 지점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해놓은 요 교차거리보다 앞쪽 보세요. 친절하게 여러분들 모르실까봐 여기 그래프에도 제가 그려놨어요. 다 그려져 있어요. 자, 도착 시간 보면은 요게 직접파, 요 점선인 굴절파인데 먼저 도착하는 게 지금 직접파죠? 네. 그래서 교차거리보다 가까우면은 직접파가 무조건 먼저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역번호 맞는 보기죠. A에는 직접파가 먼저 도착한다. 자, 그 다음에 니 한번 보겠습니다. 피파의 속도는 가보다 나측을 통과할 때더 느리다. 자, 멘틀을 통과할 때더 느리면, 제가 아까도 그림 그려서 설명, 앞에 문제에서도 설명드렸었는데, 만약에 더 느리게 되면은 이렇게 직각에서 들어온 지진파가 굴절이 될때 이것보다도 작은 각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올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문제 있는 그림 같은 원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층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어요. 디귿번 보시면 가층이 두꺼울수록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지점의 지난 거리 L, 요 L이 바로 교차거리죠? 자, 지각의 두께랑 교차거리랑 비례하니까 이게 크면 요것도 큽니다. 그쵸? 이게 크면은 그만큼 이렇게 오는데 오는 길이 멀어지죠? 왜냐? 만약에 가층이 요 정도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더 내려와야 되니까요. 여긴 속도가 느리죠. 네. 그래서 지난 거리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답은 기역디귿 3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때요? 공식,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공식, 요 공식이 있어요, 사실. 네, 요렇게. 잠시만요. 네. 요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교차거리고, 이게 이제 지각 두께고, D가. 네. 아이고, 글씨가 안 나오네요. 지각 두께고, V2가 이제 멘틀의 속도, V1이 이제 지각에서의 지진파 속도, 뭐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요 위에 있는 결론, 네, 지각의 두께랑 규칙거리랑 비례해서 그 원리만 여러분들 파악하시고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문제도 똑같네요. 아까 앞에서 푸는 거랑 계속 동일한 형태의 문제들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네요. 자, 그림 가는 근거리 주시곡선의 교차거리를 이용해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방법을 나는 우리나라의 모호면 깊이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Q는 진앙이고 A와 B는 관측소의 위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기역 시점에 기록되는 지진파들은 횡파이다. 진앙거리가 교차거리보다 가까운 곳에서는 직접파가 먼저 도착한다. Q지진의 교차거리는 A방향이 B방향보다 작다. 자, 요거를 봅시다. 자, 일단 결론을 위에다 써놓고 시작을 하죠, 그냥. 네. 교차거리랑 지각의 두께랑 비례한다는 거. 네. 자, 요거를 해놓고 하는데, 자, 먼저 기역본 보시면, 이 지진파는 횡파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횡파. 횡파는 어떻게 생긴 파동이냐면요. 요렇게 되면서 에너지가 전파가 되는 파동인데, 이 파동은 S파가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요렇게 진동이 되면서 가는 게 있어요. 이건 용수철로 그려보면은 뭐, 요렇게 하면서 좀 그림이, 알아보기 힘들겠네요. 다시. 용수철의 간격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네,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P파에 해당합니다. 네, 그래서 S파는 횡파였고요, 그죠? P파는 종파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주시곡선의 교차거리를 이용해서 지각 두께 구하는 방법은 과연 횡파, 즉 S파를 쓰느냐? 그죠? 아니면 P파를 쓰느냐? 요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실 텐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진파, 멘틀, 지각의 두께를 구할 때 쓰는 건 전부 P파입니다, P파. P파만 써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왜 S파는 안 쓰고, 네, P파만 사용을 할까, P파.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몇몇 분들이 이제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 기역 시점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기역 시점에 이제 기록되는 지진파들이잖아요. 기역파가 지금 여러분들 무슨 파입니까? 그렇죠. 기역파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굴절파예요. 굴절파. 네. 그래서 굴절이 됐을 때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면 지진파가 이제 빨리 도착을 하게 되죠. 여기 멘틀에서 빨라지니까. 근데 그럼 P파가 훨씬 빨라지느냐, S파가 훨씬 빨라지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P파가 속도 차이가 훨씬 크게 나고 있어요. 네, S파보다 P파가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은 사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장, 여러분들 다음 단원 가보시면은 지각하고 멘틀에서 지진파 속도 피파 S파를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피파가 훨씬 차이가 크게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S파보다는 피파를 줄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요 교차거리를 이용해서 지각 두께 구하는 방법은 전부 피파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역 시점에서 기록되는 지진파들은 횡파는 아닙니다. 전부 종파들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속도 차이가 물론 피파가 더 많이 나기도 합니다만,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꺾이냐, 안 꺾이냐라는 거는 지진파 중에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지진파들만 여러분들 살펴보고 있죠? 네. 그러면 피파랑 에스파 중에서 무조건 지진계에는 누가 먼저 도착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피파가 무조건 먼저 도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으로 도착하니까 이름을 피파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도착하는 걸 살펴보는 게그 다음 도착하는 것보다는 훨씬 알아보기가 쉽죠. 왜? 가만히 내가 지진계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가장 먼저 도착하면 딱 그것만 기록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S파까지 하려면 그 다음에 또 도착하는 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지점에서 보면은 얘 도착하고 얘가 도착해요. 그럼 이게 굴절파냐? 아니면 S파냐? 이게 구분이 생각보다 잘안 돼요. 그래서 맨 먼저 도착하는 파동만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P파죠. 네. 그래서 요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S파는 사용하지 않고요. 요거 사용할 때는 전부 P파만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니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거리가 교차거리보다 가까운 곳에서는 직접 화가 먼저 도착한다. 자, 여기 지금 교차거리 표시돼 있죠? 얘보다 가까우면 누가 먼저? 얘가 먼저 도착합니다. 얘 직접 하죠? 맞는 보기. 디귿바. Q 지진의 교차거리는 A 방향이 B 방향보다 작다. 자, A랑 B를 지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Q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관측소 A, 관측소 B가 있는데 A까지는 이렇게 해서 갈 것이고 B까지는 이렇게 해서 가겠죠. 둘의 교차거리 비교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교차거리는 지각의 두께에 비례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각의 두께들을 비교를 해주면 될 텐데, 자, 지각의 두께 누가 더 커요? 지금 보시면 A 방향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A 방향 보시면은 A 방향은 약 30, 또 28, 26 이런 값입니다. 30에서 26 정도. B 방향은요? 32, 33, 34. 그러니까 32에서 34죠. 자, 지각의 두께가 지금 비방향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교차거리도 누가 크겠어요? 그렇죠. B가 더 멀게 되겠죠. 그러니까 A 방향이 작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뭐 니은 디귿은 아까 두 문제 풀면서 봤던 보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접근하실 수 있고요. 기억번이 문제였죠? 네. 기억번은 사실 교과서에서 그냥 뭐로 비치치는 피파를 이용해서 알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만 하고 있는데 왜 피파인지 그거를 한번 이해하시면은 굳이 뭐 무조건 피파야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진의 지진파가 서로 다른 방향, AB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는 두 방향, AB로 전파된 피파의 주시곡선이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거 골라보래요. 자, 앞에서 풀었던 유형이랑 계속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앞에서 다 했어요. 자. 기억번 살펴보시면 지각 내에서 피파의 전파 속도는 AB 방향에서 서로 같다. 자, 지각 내에서예요. 지각 내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지각 내입니다. 지각. 자, 지각에서 피파의 전파 속도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자, 요거를 보시려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나번에 있는 그래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보시면 기역이나 니은 둘 중에 하나가 각각 A 방향, B 방향에서 전파된 그 주시곡선을 표시를 해놓은 걸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이렇게 각각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교차거리가 기역 같은 경우는 여기,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직접 하는 둘이 기울기가 똑같죠? 기울기가 똑같다는 것은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같다는 의미입니다. 지진파 속도가. 만약에 A 방향하고 B 방향에서 지진파, 그 직접파의 속도가 다르면은 직접파의 기울기가 이렇게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고 있진 않죠? 네. 굴절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의 전파 속도는 AB 방향에서 서로 같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번호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듯이, 아, 무조건 당연히 같겠지 하고서 무조건 동그라미 치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울기 다르게 되면 바로 낚이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그렇게 뭐 출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잘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니은 번 보시면은 B 방향으로 전파된 지진파의 주시곡선 기역이다. 자, B 방향 봅니다. A 방향하고 B 방향의 차이점은 지금 지각의 두께가 서로 다르다는 건데 어때요? 두께는 A 방향 쪽이 훨씬 두껍죠? 네. 두께는 두껍고 비는 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저기 두께랑 말씀드렸듯이 두께랑 거기 교차거리랑 서로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차거리를 비교해 보면은 교차거리도 A가 더 멀고 B가 더 가까워야 됩니다. 그럼 교차거리 더먼게 지금 요거죠? 기역이 바로 A 방향이고 니은은 자연스럽게 B 방향이라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B 방향은 지금 기역이다라고 됐으니까 틀렸죠? B 방향은 A입니다. 맞나요? 아, B방향은 저기 니은입니다. 니은. 네. 기억이 아니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디귿번. A방향으로 지난 거리가 A인 지점. 자, A방향에서 지난 거리 A면 여긴데. 자, 지금 여기죠? 자, 그러면 지금 굴절파가 먼저 도착하냐, 직접파가 먼저 도착하냐. 아직 교차거리까지 못 왔어요. 그죠? 굴절파는 지금 이렇게 도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쯤. 직접파는 이때 도착하니까 직접파가 먼저 도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디귿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원리만 알면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시죠. 그림 가는 서로 다른 두 층을 통과하는 피파의 경로를 나는 관측 지점에 최초로 도착한 피파의 주시곡선에 나타낸 것이다. 자, 이번에는 주시곡선 모양을 조금 바꿔서 낚시질을 해보려고 시도를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에 낚으실 필요 없죠. 자, 시간이 이번에 밑으로 갈수록
깁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더 빨리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도착하는 게 있고 여기를 기점으로 꺾여서 이렇게 도착하는 게 있죠. 그럼 요게 지금 무슨 파? 그렇습니다. 직접 파고요. 요게 굴절파고 이 경우에 교차거리 계산해 보면 교차거리 70m네요. 자, 바로 보기 보죠. 가에서 하부층을 통과한 피파의 속도가 더 빠르다. 요게 지금 상부층, 요게 하부층인데 하부층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기억법 맞습니다.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하부층이 느리면 절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니은 뭐 볼까요? 지난 거리 50m 지점에서는 직접 파가 먼저 도착했다. 자, 50m. 여기 보시면 교차거리보다 짧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직접 파는 요 시간대에 도착하고 굴절파는 요 시간대에 도착하니까 무조건 직접파가 먼저 도착을 하죠. 그러니까 1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상부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주시곡선이 꺾이는 곳의 지난 거리, 주시곡선이 꺾이는 곳의 지난 거리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요거를 지금 교차거리라고 냈죠. 교차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두꺼워지면 교차거리가 지금 70m. 요 경우에 70m죠? 70m보다 짧아지냐 길어지냐? 결론은 길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짧아진다고 하니까 틀린 보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제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향해서 가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항으로 왔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어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요 지각의 두께 또는 모호면 깊이 구하는 문제가 어때요? 보기가. 그렇죠. 다 똑같이 내고 있어요. 내고 있는 포인트들은 전부 다 같은데 지금 그 포인트들을 전부 다 망라해 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주요 포인트 3개가 그대로 그냥 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함정식의 문제를 내면 앞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 제가 해설해 놓은 거 들으면 함정으로 낼 만한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앞에 거 띄고 요것만 보러 오신 분들 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바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옳은 설명 보면은요. 기역번 X 지점에서는 굴절파가 직접파보다 먼저 도달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직접파고 누가 굴절파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 직접파는 여러분들 계속 진항의 거리에 따라서 금방금방 도착을 하니까 이렇게 0부터 해서 쭉 그려지는 이 그래프가 바로 직접파죠. 이게 직접파예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서는 도달을 하는데 나중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는, 그쵸? 이게 바로 이제 굴절파였죠. 자, 그럼 X 지점에서 봅니다. X에서는 도착 시간이 보니까 요게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요거네요. 요게 지금 보면은 뭡니까? 그렇죠. 굴절파죠. 그러니까 굴절파가 직접파보다 먼저 도달한다. 맞는 보기네요. 기역번 동그라미. 니은번 살펴보시죠. P파의 속도는 A층보다 B층에서 빠르다. 자, 만약에 B층에서 느리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느리면 굴절의 법칙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비층이 더 빠르죠. 그쵸? 그래서 비층에서 빠르다. 2번도 맞습니다. 디귿번 살펴보시면 직접파와 굴절파가 동시에 도달하는 지점, 요 지점을 우리가 바로 여기 꺾이는 요 지점이죠. 요거에 해당하는 거리가 바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교차거리였고요. 네, 이 교차거리는 지각의 두께에 비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A층이 두껍다. A층이 바로 지각이죠? 지각이 두꺼우면은 요 지점이 진항에서 더 멀어지냐? 멀어진다. 바로 교차거리가 커지냐? 안 커지냐를 물어보고 있죠? 교차거리 커지니까 디귿번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2단원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들을 다 풀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쉽게 푸셨나요? 사실상 이제 지구과학의 첫 이제 기출 문제들인데 너무 쫄지 마시고요. 어쨌든 문제 나오는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지구과학도는 좀 정형화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연습만 하시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은 제가 요 동영상 찍을 당시에는 지금 홈페이지를 안 열었는데요.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마 여러분들 한 3월 달이나 2월달쯤부터 보시는 분들은 홈페이지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 보고 계시면은 뭐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써드릴게요. http://yamiz.net입니다. 예, 이쪽으로 오셔서 지구과학2 강의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찮다. 그러면 유튜브 댓글로 질문하셔도 되는데, 유튜브 댓글은 제가 빠르게 보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기출문제 풀이 마치고요. 3단원, 대단원 1단원, 중단원 1단원, 소단원 3단원의 기출문제. 바로 암형들을 이용한 핵의 위치를 파악하는 그 단원으로 오면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